앞머리를 내리려고요. 앞머리 내리려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아, 어지러. 아직 술이 안 깼어.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머리를 정리할 겁니다. 요즘 머리 고민에 빠졌었는데 보시다시피 머리가 정리가 하나도 안 돼요, 지금.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마음에 안 들어, 머리가. 탈색을 할까 아니면은 머리를 자를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머리를 자르기로 했습니다. 뭐 이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구독자님들께서 투표를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미용해주시는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저 머리를 자르겠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긴 말 없이 이 장발을 정리하고 1년 반 만에 앞머리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기대돼. 오늘 여기 앞머리 내려서 울프컷 하는 나의 모습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안께서 그렇게 소리 났습니다. 아무튼 이제 미용실 도착해서 바로 머리를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 어떻게 하죠? 이번에 아예 앞머리를 내리려고요. 앞머리 내리려고? 네. 근데 뒷머리는 거의 그대로 갔으면 좋겠고. 네, 울프컷으로 이제. 옆에 라인 몇 밀도 할까요? 그래도 한 12 정도면은. 그래도 좀 어둡게 보이긴 할 거예요. 12시 네. 이어도. 그쵸.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집에서 안 나오니까 머리도 안 자르죠. 머리 안 자르니까 임원이 되게 많이 했어. 아, 오히려 장발돼서. 장발돼서. 머리 왜 길렀어요? 물어보면은 집에서 나갈 일 없어서 그냥 머리 길러서 이렇게 길어졌다고. 영동이님처럼 하고 싶은데 머리 얼만큼 길러야 돼? 다 잃어버리네? 와, 신기하다. 가르마만 없을까 생각하고 있어. 아, 가르마도 없앨 수가 있어요? 응, 파마 해가지고 나 완전히 없애진 못하고 조금 덜 갈라지게. 그런 거 좋죠. 그 정도. 확실히 한 1년 동안 가르마로 살다 보니까. 와, 어색해. 어색해. 주드르곤 옛날 머리 같아. 와, 진짜. 와, 진짜 엄청 갈라진다. 중간에 커트하다가 앞머리 너무 많이 갈라져가지고 뿌리 약간 교정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머리 갈라지는 거 어떻게 했어? 아예 없어진 거 같은데? 되게 많구나. 저는 약간 요즘 걱정이었던 게 머리 기르면서 정수리 분 머리 엄청 빠지는 거예요. 더 빠져도 될 것 같은데? 설마 진행되는 건 아닌가. 겨울에 많이 빠진다 하더라고요, 다들. 머리도 가뜩이나 기니까 더 빠져 보이지. 샴푸 한번 하면 머리 손에 머리카락 꽉 차 있고 막 이래서. 무슨 느낌이에요? 왜 무서워요,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이 뻗치는 거 좋다고 했지 아까? 네, 저는 좋아해요. 뒷머리는 파마키가 좀 남아있죠. 약간 이렇게 이거 다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거 스타일이 좋다고 하셔가지고 거울로 보면은 이게 뻗치는 모습을 선호하신답니다. 바가지 같은 거는 머리 말리고 수칠게요. 수술 와장 치실 거예요. 좋습니다. 술 아예 안 친 상태였으니까. 엄청나요. 감이 너무 껴서 안 잘려. 여기 위에만 어차피 꽂을 게 있으니까 살짝씩만 꾸겨줘. 아, 확 사네요. 이쁘다. 좀 밋밋한 느낌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이런 느낌이 좋아요. 약간 이렇게 해야지 약간 야성적인 느낌 나요. 그쵸, 맞아요. 진짜 울프. 대신에 이렇게 너무 떴다 싶으면 그때 살짝씩만 꾸겨놓고.
아니 애초에 이렇게 앞머리 있는 걸 처음 만지는 느낌이야. 아예.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지금 마스크를 한 번도 못 벗었어요. 저도 지금 내 얼굴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집 가서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도 너무 궁금해. 궁금해. 지금 집 앞에 다 왔습니다. 근데 아마 집에 친구들이랑 어제 술 먹어서 아마 우리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친구들도 내 머리 보고 놀라지 않을까? 형 왔다. 오. 뭐야? 아니 그만해. 뒷머리 남겼는데. 그러네. 그렇지. 나 진짜 장난 안 치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토할까 존나 고민했음. 아까 미용실 갈 때. 와. 숙취 없냐? 존나 부럽네. 네 아무튼 여러분 오늘 1년 7개월 만에 머리를 거의 반을 넘게 잘랐어. 진짜로 아까 봤는데 이만큼 잘랐으니까 반 넘지. 그만큼 잘랐는데 아우 일단 확실한 거 머리가 개가벼움. 와 머리를 미용실에 두고 온 느낌이야.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아쉬워할 수도 있는 게 영둥이는 장발이었다. 영둥이 장발 아니야 안 볼 거야 씨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머리에서 일어나볼까. 저는 지금 이 머리에서 머리를 더 기를 겁니다. 또 다시 기를 거기 때문에 너무 돈 워리.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탈색 파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해. 그래서 한번 이 머리에서 탈색도 나중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거는 좀 계획이긴 한데 아무튼 되면은 탈색도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탈색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 생각보다 지금 머리가 여기 단정해요. 근데 나중에 스타일링 할 때 좀 더 꾸깃꾸깃한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괜찮네. 새로운 삶을 살자고 병둥아.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늑대나 병둥이였습니다. 아우 아이. <아잉? 목소리> 와 이거 너무 짜증난다. 이거.